이번에 만나볼 아티스트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분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BTS의 정국, RM, BB 등 많은 뮤지션들의 샤라웃을 받고 있는 2024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을 거머쥔 Kiss of Life 네, 무대입니다. Let's go. 감성 소리. 오브 라이프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메인 댄서 맡고 있는 나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리더 래퍼 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만능 막내를 맡고 있는 하늘입니다. 제가 진짜 그 1차 미팅 때부터 제작진 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강력 추천을 했거든요. 진짜요?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네. 진짜. 섭외 연락받고 어떠셨나요, 혹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신명 음악 프로그램 나오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1차로 와! 다 같이 소리 지르고 엄청 설레했는데 또 지코 선배님께서 저희를 추천해 주셨다고 해서 더 영광이었고 진짜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했다. 감사합니다. 아, 행복했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근데 정말 축하할 일이 많아요. 네, 첫 무대로 보여줬던 마이레스 타지. 네. 얼마 전에 빌보드 차트에 첫 진입을 하셨다고. 맞아요. 그리고 올해 2월. 이건 진짜 정말 대단했었는데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신인상. 이게 사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걸 저 몸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뭔가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을 것 같은데 네. 소회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이제 마이더스 타치로 빌보드에 이제 165위까지 올라왔어요. 정확해. 그래서 기억하세요. 네, 더 올라갈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소리 한 번 더 지르고 하고 와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다짐을 한번 크게 네. 또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지금 눈에 이제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근 한 2, 3년 뒤에 왔을 때 아, 내가 이분들을 봤었지. 이분들 진짜 이 순간에 내가 이분들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좋은 순간이 될 정도 정말 포텐이 높은 그룹입니다. 정말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데뷔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그 Shit. 네. 탑 다시 숨을 Let you live. It's so sweet. 따라당당하게 내 상상대로. 와, 너무 영광이에요. 앞으로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다음에는 더 길게 몇 곡 더 얹어가지고 그리고 음악적인 이야기도 하고 인전 이야기도 좋아요.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키스 오브 라이프였습니다.